내주고사리예요. 축제를 내일 한창 가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사리 축제 최고예요. 고사리 축제에 한량 놀러 오세요. 고사리 마음이 났어. 꼬물꼬물 제주고사리 만나러 가볼까요? 제주 봄에 빠질 수 없는 반가운 손님, 바로 고사리가 돌아왔습니다. 고사리 축제장이 인사니네요. 삼촌들 안녕 들어오시오까. 오늘 남원에서 고사리 축제오나 잘 도와요모수다예. 그럼 지금부터 제28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청정 고사리 축제는 제주의 봄을 대표하는 가장 매력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죠. 아, 올해 고사리 축제는 기존과 달리 많이 변화를 주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꺾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아이들도 와서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꺾으멍, 걸으멍, 쉬멍 이런 세 가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 고사리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바람이, 아 그게 제 바람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봄에 고사리 꺾으러 들로 산으로 많이들 다니시죠? 고사리 어디 숨었나? 보이는 대로 꺾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지게 되는데요. 아이도 어른도 남녀노소 가리질 않습니다. 오늘 얼마큼 따실지 목표가 있으시나요? 오늘요? 저희 구체적인 목표는 없지만 냉동해놓고 1년 내내 먹을 양을 따려고 합니다. 주머니가 묵직한 것 같은데요. 많이 꺾으셨어요? 우와. 고사리 이렇게 많이 잘 꺾을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꺾으면 돼요. 고사리를 꺾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선물도 하고 조상 제사도 지내고. 고사리 좀 많이 꺾으셨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잘 안 보이네요. 이거 한 봉다리 다 하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고사리 해장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사리도 따보고 해가지고 이따가 고사리 해장국도 먹으러 가려고요. 듣고 보니 고사리가 참 쓸모가 많네요. 그새 많이 꺾으셨네요. 한편 고사리 축제장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갓 캐온 고사리는 바로 이렇게 솥에서 삶아집니다. 이거는 말릴 것이 아니라 냉동시켜서 바로 양념할 거라서 오래 삶으면 안 돼요. 고사리가 흐물거려요. 그래서 맛이 없어. 삶아서 물에 담가 놓으면 쓴맛이 싹 날아갑니다. 체험했습니다. 같이 한 번에? 네. 아 그러면 큰 솥 뒤에 태요. 네. 따로 같이 들어갈까봐. 다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삶아주니 집에 가서 번거롭게 따로 조리할 필요 없이 정말 편리하네요. 이거 다 채우면서 따오신 거세요?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2시간? 너무 잘 꺾네. 부지런히 꺾으셨는데 고사리 품질은 어떠실까요? 연하게 잘 꺾었다. 브리크나 이거랑 별반 없잖아요. 고사리 잘 꺾은 고사리예요? 예, 아주 잘 꺾었어요, 연하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게 통통하고 기대되죠. 이게 딱 고비잖아요, 이게. 이게 아주 상품이에요, 이게. 최상품 고사리 바로 솥으로 들어갑니다. 삶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건 없고요. 그냥 물 끓인 후에 놓으면 새파랗게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이제 물 끓이기 전에 안 놓으면 이제 삶는 것도 빨리 못 삶고
푹하게 못 삶아. 그냥 물 팔팔 끓일 때 놓아야 돼. 아이고. 여기 진짜 여기 제주도 와서 고사리 축제 처음 와봤는데 뭐 먹거리, 뭐 볼거리, 체험거리 다양하고 좋네요. 네. 아 여기서는 고사리 지금 삶아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이제 집에 가져가려고 하고 처음 꺾어봤는데 자꾸 보여가지고 계속 꺾었어요. 한 2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갈수록 재밌더라고요. 정말 우연찮게 천원의 행복을 누리고 갑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네. 무료로 이렇게 고사리를 삶아주셨어요. 막 이걸 숙소 가서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좀 많이 땄거든요. 이거 보여드려. 이렇게 많이 땄어요, 저희들이. 근데 무료로 여기서 다 삶아까지 주시니까 서비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제주도 고사리는 말려서 포장된 거를 금고사리를 몇 번 사다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그래서 제주도 고사리 좋은 줄 아는데 직접 이래 따서 먹기는 정말로 처음이거든요. 아무튼 너무너무 좋습니다. 고사리 꺾는 재미뿐만 아니라 볼거리, 먹거리도 풍성한데요. 역시 노래가 빠질 수 없죠. 제주 MBC 정우의 희망곡 공개 방송도 열려서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주 귀하기 때문에 땡땡땡에게도 안 알려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야, 며느리. 아니, 며느리라. 며느리 있어요? 있어요? 어, 정말 나중에 좋은 시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가수들의 축하 무대와 지역의 크고 작은 제주꾼들이 모여 열심히 무대를 펼치는데요. 봄이면 제주 들녘에 무심히 올라오는 고사리. 그 넉넉한 고사리 덕에 우리 모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됐네요. 제주 고사리 참 좋아요. 만족하고 오만 거 다 좋아. 최고야 최고. 애기들도 놀 것도 많고 어른들도 이제 놀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가족들이 참 재밌게 잘 봤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또 관광객 도우에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성황리에 개최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올라오는 제주 고사리. 꺾는 즐거움에 전국에서 손꼽는 최고의 맛과 품질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고사리 덕에 제주의 봄날이 더 풍요롭습니다. 제주 고사리 하영 사랑해줍서예.